테테에서 9번, 삼성에서 1번, 20년 동안 우승을 10번이나 한 승부사죠. 김응용 감독. 지난 시즌에 한화이글스 감독으로 선임이 되면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이번 시즌 결과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FA 시장에서 한화가 정근우, 이용규 두 선수를 동시에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지금 야구계가 술렁술렁합니다. 총액은 자그마치 정근우 70억, 이용규 67억, 합이 137억입니다. 대단한 베팅이죠. 특히 원구단의 협상 기간이 끝나고 다른 구단과의 협상이 가능해진 바로 그 첫날 새벽에 두 선수가 모두 번개같이 한화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제고 한화는 더 들떠 있는데요. 자, 이번 프로야구 FA 시장 최대 화제가 된 한화의 김응용 감독.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아, 김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FA 시장에 이제 빅3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을 그냥 싹쓸이해 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어떤 인터뷰 보니까 죽다가 산 기분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아니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냐 그래서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 FA 실패할까봐.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뭐 좀 안심이 되세요? 이제 두 명이 들어와서. 예, 조금 나아졌죠.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타구단 협상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그 첫날 새벽에 두 명이 다 계약이 성사가 됐는가. 이게 참 신기하다 이러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좀 공개 작전을 좀 썼죠. 공개 작전? 번개치기로. 번개 작전? 네. 어떻게 번개 작전을 잘 쓰셨길래 그렇게 새벽에 성사를 시키셨어요? 새벽에 뭐 주 앞에 지켜서 있다가 이렇게 많은 놈의 내가 직접 뭐 만난 건 안 하고 안 했고 저는 전화 통화만 했고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 그러니까 협상팀이 막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김 감독님이 두 선수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 그건 뭐 구체적이네. 같이 한번 해보자고.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하니까 두 선수 반응이 바로 오케이였습니까? 오케이 아니고 뭐. 생각을 해보겠다고 정도 이야기했죠. 생각을 해보겠다. 아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바로 근데 계약은 성사가 됐네요. 그럼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아니 두 선수가 나오자마자 반드시 잡겠다고 벼르고 계셨던 거예요, 감독님? 모르겠어요. 부단에서 뭐 교섭을 하는 건 다 부단에서 하니까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 마음에 그 두 명은 꼭 잡아야겠다. 뭐 이런 뭐 마음은 있으셨는가 싶어서요. 제가 저 프론트에 구단에 다짐을 많이 했죠. 받았고 작년에 실패한 경험을 아마 살려서 한 것 같아요. 올해. 아하. 프론트에다가 많이 신신당부는 하셨군요. 페이프의 네, 시장에 네. 저 거물들 나오니까 우리가 꼭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하나로서는 두 선수를 뭐 한꺼번에 영입하느라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두 선수로서는 원 구단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를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이유, 특별한 매력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깊이는 모르죠. 내가 돈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얼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화가 뭐가 좋았을까요? 하나요? 예. 감독이 좋아한 거 아니에요? 김응용 감독이 좋았다. 말하자면 SK 정근우 선수, 저 이만수 감독보다 김응용 감독 선택한 겁니까? 아, 그러면 또 이만수 감독한테 신뢰가 되는 말인데 내가 또 실수를 했구만. 사실 정근우 선수는 SK에서도 똑같이 70억을 제시받았는데 SK가 아닌 한화를 선택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한화에 김응용 감독하고 한번 뛰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들 지금 분석들을 많이 하세요. 김 감독님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한화이글스 김응용 감독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감독님, 네. 선수들 좀 몸값이 너무 비싸진 건 아닌가요? 좀 과열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예, 네,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뭐 지금 워낙 FA 시장에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예, 예.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죠. 이제 몸값은 몸값이 와서 어느 정도 하냐. 그거 이제 문제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느냐. 예, 네, 그게 문제지. 지금 뭐, 섣불리 빨리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예. 예.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습니까? 정근우, 이용규 두 선수는? 예, 네, 뭐, 평소 때 자기 이제 하던 그 정도만 발휘해주면 충분하죠. 뭐. 이제까지 쭉 해온 그 기록이 있잖아요. 도루 잘하고 방망이 잘 치고 수비 잘하고 뭐 이런 것들. 예, 예. 예, 삼박자 다 갖춘 선수들이라. 삼박자 갖춘. 예. 게다가 두 선수가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선수들이잖아요. 분위기 메이커. 예, 예. 그럼 팀 전체 분위기에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아, 영향 많이 있죠. 아하. 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선수가 오든 간에 FA 선수가 오고 나가고 하면 아무래도 선수들 간에 경쟁심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서로 이제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아하. 같이 한번 붙어보자.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런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경쟁심에 네. 의해서라도 또 부진했던 네. 선수들도 일어서 주기를. 네. 사실은 이번 시즌에 한화가 꼴찌하지 않았습니까, 감독님? 아, 저 꼴찌하니까. 제가 저 꼴찌꼴찌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지난 이야기를 한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 성적이 우리 김웅룡 감독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용납이 되셨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뭐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건데 좋을 때도 감사해야지 그거 다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된다. 네. 어떻게 이번에는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시즌은? 네 괜찮습니다 이제. 한화이글스 포스트 시즌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아 그럼요. 네. 어 지금 너무나 준비한 듯이 바로 그럼요라고 말씀하셨네요. 네네 기대해 주세요. 아, 기대. 네, 네. 그럼 목표는 4강입니까? 네? 이제 목표는 4강 이상 가야죠. 아 4강 이상? 사실은 네. 최하위에 있던 팀이 4강으로 오르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4강 이상을 바라보세요. 아 야구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안에 그 바꿔놓은 거지. 뭐 우승팀이 뭐 만년 우승하고 그렇잖아요. 아하. 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보세요. 작년에 저 우승했던 팀들 다 꼴찌했잖아요. 예, 예. 또 꼴찌했던 팀이 우승하고 미국도 메이저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도 혹시 우승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정근우, 이용규 데리고 오면서? 아, 데리고 오고 좀 뭐 영명 선수들 또 강찬 선수도 데리고 하면 아마 예. 뭐 가능하지. 우리라고 뭐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네. 류현진, 네. 그 현진이의 빈자리. 우리 김윤경 감독이 항상 말씀하시는 현진이 하시잖아요. 그 빈자리는 현진이 뭐, 내가 현진이 뭐 현진이에게 한 예가 없는데 이제 류현진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투수 말입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아 투수 저 지금 선수 저 어린 선수들 지금 기량이 많이 발전됐어요. 송창현 그런 선수를 지금 현진이 멋진 볼 예. 지금 던지고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이번 FA 시장에서 투수진 보강을 생각하셨는데 영입이 안 됐어요. 결국은 네. 외국인 투수도 보강을 하는 건가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어려움이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네, 뭐, 투수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네. 원 구단에서 다 먼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네, 시장에 나오면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 먼저 예. 좀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장원삼 투수를 눈여겨 보셨던 거죠? 아, 장원삼 뭐 윤성민이 뭐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윤성민 선수는 뭐 이제 미국 간다 그러고 예, 예. 장원삼 선수는 뭐 원 구단에서 계약을 해버리고 그렇죠. 저 캐쳐도 우리가 조금 부정했는데 강민호 선수도 뭐 원구 소서 계약했기 때문에 호수, 예. 예, 그런 조금 차질은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은 기대해달라 이 말씀이세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FA 시장 하여튼 최대 화제입니다. 한화 김웅룡 네. 감독님. 오늘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다음 시즌 주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